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손호준은 전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현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태어나 송정서초등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광덕중학교 졸업, 금호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송원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과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광주에 있는 극단 진달래피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처음 입단을 한 사람이면 단역, 조연부터 천천히 올라가는데 손호준은 첫 작품부터 주연을 맡게 되죠. 그리고 주연을 맡은 발칙한 녀석들이라는 연극으로 광주 청소년 연극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또 주연을 맡은 연극 몽연으로는 광주 전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극단에 들어가자마자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연극들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자신은 연기를 할 제몫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손호준은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고향 친구이자 연예계 선배였던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윤호윤호였죠. 윤호윤호의 소개로 어느 한 매니저를 만나게 되고 그 매니저의 도움으로 바로 방송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방송이 바로 KM 연예뉴스였죠. 손호준은 이 KM 연예뉴스에서 MC로 데뷔를 하면서 연예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가닥을 잡게 되죠. 그리고 MC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서울로 올라온 진짜 이유, 바로 연기를 하기 위해 이곳저곳 오디션을 보러 다니게 되고 여기서 어느 한 작품에 캐스팅이 되면서 손호준의 본격적인 연기자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어린이 역사 드라마 점프2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소속사에서는 소속사의 사정과 손호준의 이런저런 모습을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연기자보다는 가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가수로 데뷔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 그룹 이름은 바로 타키온이라는 그룹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타키온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타키온이라는 그룹을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온... 뭐야, 타키온이라고 치면 안 나오네? 아이돌 타키온. 보다 빠르게 가요계를 제압하자는 뜻이지만 소리소문 없이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가요계를 제압하겠다는 타키온으로 데뷔를 하였지만 오히려 제압을 당하면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뒤 손호준은 다시 배우로 전향을 하게 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0여 년이라는 기나긴 무명 시절을 거치면서 조연, 단역 등으로 배우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손호준을 만들어준 거로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바람에 출연하게 되죠. 많은 분들께서는 손호준 하면 응답하라 1994를 최고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응답하라 1994에 출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응답하라 1994 감독이 영화 바람을 보고 손호준을 캐스팅한 것이죠. 여하튼 응답하라 1994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호준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이후에는 이렇다 할 큰 작품에 출연하지는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대표작들만 말씀드리자면 2014년 31살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예능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에 출연하면서 촬영 덕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보게 되고 영화 빅매치를 통해 충무로에 데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쓰리 썸머 나잇, 삼시세끼 어촌편, 드라마 미세스캅,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드라마 고백부부,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 드라마 눈이 부시게, 드라마 우리 사랑했을까, 영화 스텔라, 그리고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